친애하는 에드워드 군,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있을 휘스트 모임 때문에 미리 알려줄 게 있다네. 우선 알렉스 군 말인데 안타깝게도 오지 못할 것 같네.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 그럼 휘스트는 못하는 거냐고? 아니, 그렇지 않네. 나의 친구 존스 여사가 함께 해주기로 했거든. 자네들은 아마도 에밀리 벨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 걸세. 그녀와 내가 아직 부부였을 무렵 말일세. 자네와 많이 놀아주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군. 존스 여사는 지금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있네. 원래는 지금쯤 이삿짐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야 했지만 건강이 워낙 안 좋아져서 임시로 머물기로 한 게지. 그녀가 자네들에게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아예 정식으로 초대를 했다네. 괜찮겠지? 사실 존스 여사는 휘스트를 제법 잘한다네. 알렉스 군 대신 자리를 채워줄 거야. 그럼 모임에서 보세, 모리스 벨. 친애하는 에드워드 군, 정찬에 초대해줘서 고마웠네. 게다가 존스 여사도 함께 초대해주다니 정말 큰 배려를 해줬어. 블레이크 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군.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네. 존스 여사도 참 안됐지 뭔가. 오랜만에 사교 모임이라고 그렇게나 기대했는데 정찬 직후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다니. 함께 집에 온 후에도 도무지 편하게 쉬지 못하더군. 나중에 블레이크 여사님께 사죄 드려야겠다며 안절부절 못하기에 진정할 때까지 곁에 있어줬다네. 그나저나 오늘 웨이크 군은 좀 이상하지 않았나? 계속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뭐랄까 어딘가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더군. 나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했어. 내가 옆에 다가가려고만 하면 이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말이야. 존스 여사가 좀 안정되는 대로 웨이크 군과 대화를 해봐야겠어. 모리스 벨. 추신, 자네가 며칠 전에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있을지 물어보았던 그 양말일세. 그땐 잘 모르겠다고, 이런 쪽은 내 전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네. 그런데 약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약 이름을 좀 가르쳐줄 수 있겠나? 오해하지 말게. 절대 이상한 목적은 아니야. 어디까지나 연구용일세.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이군. 그렇지? 미안하게 되었어. 자네에게는 몹쓸 짓을. 괜찮습니다. 전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마음의 준비라고? 정말 눈치챘단 말인가? 눈치를 못 채는 편이 이상하지 않나요? 미안하네.
아니, 그녀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여사님께 미련을 가지고 있던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잠깐만. 자네, 뭔가 오해하고 있지 않나? 오해? 에드워드에게 부탁해서 이런 것까지 사놓고요? 아이, 그건... 본의 아니게 내용물을 봐버렸습니다. 대충 감싸여 있던 거라 도중에 포장이 풀리더군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 좋은 기분은... 잠깐, 조금만 진정하게 알렉스군. 내 말을 들어주게나. 존스 여사는 아이를 가졌다네. 네? 설마... 이상한 상상하지 말게. 그 아이는 존스 부부의 아이야. 존스 여사가 남편과 같은 배편으로 출발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라네. 그녀 몸 상태가 퍽 좋지 않아서 안정기에 들 때까지는 이쪽에 있을 거라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머물라고 했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렇지만 안정될 때까지는 주위에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상태가 꽤 좋아졌거든. 마침 자네와 단둘이 보게 되었으니 이런저런 소식을 전할 기회라 생각했는데. 아니,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건가? 편지로 몇 번이고 사정 설명을 했지 않나? 선생님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그분과도 사이가 좋으셨고요. 다시 만나서 애정이 되살아나고 재결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리 오게나, 알렉스군. 나와 에밀리가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건 누군가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돕고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일세. 또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지. 비록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불행한 건 아니야. 병원 일도 보육원 일도 정말 보람이 있다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자네가 있고. 정말 꿈만 같다네. 전부 자네와 함께 런던으로 온 덕분이야. 선생님, 저도 참 좋아요. 선생님 곁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행복한 것도 전부 다. 그런데 그럼 이 정력제는 대체... 자네랑 써볼까 해서. 네? 자네랑 써볼까 해서 그랬네. 저번에 제대로 안 됐지 않나. 역시 나이 때문인가 해서. 자네는 괜찮다고 해줬지만 난 자네에게 면목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걸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건 그냥 잠자리 문제가 아닐세. 만약 나중에 자네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어쩌지?
나와 자네는 나이 차이가 너무 커. 만약 내가 거동이 힘들어지면, 두뇌 활동이 늦어지면, 아니면 너무 따분해져서 이야기에도 전혀 즐겁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물론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사람은 많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닌가. 난 두렵다네. 자네가 날 짐짝처럼 느끼게 될까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인걸요. 그리고 누구든 결국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들지 않나요? 요는 누구와 사귀든 상대는 계속 변한다고요. 만약 제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린다면 저와 헤어지실 셈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을 뭐라 생각하는 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곁에 있을 때면 얼마나 따뜻한 기분이 드는지 몰라요. 그건 저희가 나이가 든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평생 곁에 있겠다고 서약할 수도 있는데요. 뭐?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반지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 보석상이 있거든요. 어른을 놀리면 못 써. 놀리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 싶고요. 네? 선생님. 진지하게 생각해봐 주실 거죠? 알겠네. 생각해보겠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